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들어서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또 야일은 굉장히 그 반대로 부자였습니다. 그 야일의 이름은 빛을 비추는 자, 계몽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자도 쓰시고 또 부요한 자도 쓰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 동안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서 이방 나라의 억압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사가 죽고 나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타락한 가운데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는데 일곱 가지 신을 섬겼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다 그들을 팔아서 18년 동안 아모리족 속의 밑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러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한번 어느 신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인지 한번 경험해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속의 손에 팔아가지고 18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공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를 그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들이 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지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오늘 이제 그 4번에 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사사기 10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의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1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보니까 그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이라는 곳에 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정세를 보니까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굉장한 위기를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도 모여서 미스바에다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이걸 이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싸울 만한 그런 장수, 그런 군사령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한번 봅니다. 다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냐. 다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아 당신이 나가서 하라고 당신이 하라고 이러면서 누구도 목숨 걸고 나가서 이 길르앗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길르앗의 백성의 그런 방백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아무도 누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돼? 자신들이 전에 기생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기생의 아들 부를 때도 그냥 입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입다라고 부르지 않고 기생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멸시하고 구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읍당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던 그 입다를 가서 데려오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자존심 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들이 지금 입다에게 가서 기생의 아들로 원래 그게 원어에 보면은 매춘부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어떤 노래만 부르고 춤을 추고 술만 따라주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입다의 그 어머니가 된 사람은 몸도 파는 이런 아주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앗의 거기에 있는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생들이 있는 곳에 출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기 이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뭐냐면 입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예요. 거기 이제 한번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암몬 자손을 구원한 입다 나오는데 기생의 아들 입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 이제 지금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본처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술집에 기생집에 들락날락 하다가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본처에서 막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2절에 이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기 보면 나중에 길르앗의 그 아내가 이제 그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점점 자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하가라고 그 아내가 동침하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스마엘이 사랑을 받고 자랐죠. 근데 나중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 결국에 어때? 이스마엘이 자기가 독차지했던 사랑을 이삭에게 빼앗기니까 이삭을 구박하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돼. 길르앗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는 기생의 아들이지만 너무 막 이게 뭐 별별 소문이 다 돌았겠죠. 아 기생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대. 그 집에 대를 이을 자가 없어서 막 이런 별별 소문. 그 얼마나 막 길르앗의 아내는 속이 뒤집어졌겠죠. 근데 아이를 그 이후로 이제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문제가 안 돼. 이 아들들이 계속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어떻게 돼요? 막 너는 우리 집에서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본처도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너는 부를 때도 기생의 아들 막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장로들도 차별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입다가 도읍이라고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기업을 후손에게 그거를 그 기업을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너는 우리 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몫이 적어지니까 결국에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와 그리고 차별과 냉대와 멸시를 받고 이렇게 불우한 가운데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형제들의 관심을 받고 쫓겨나서 도읍당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번 계속 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당으로 도읍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랬죠. 도읍당이라는 곳으로 거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이 입다가 낙심을 하지 않아요. 그 잡류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뭐 우리 뭐 좀 이상한 사람보다 뭐라 하죠. 근데 여기서 그 잡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버림받은 사람들, 집에서 이 입다처럼 버림받은 사람,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갖가지 세상 풍파를 겪은 거칠은 사람들이
이제 입다가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입다는 어때요? 그곳으로 갔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이제 알지만은 굉장히 거기서 그런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거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버림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다 이제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어떻게 그들의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길르앗 땅에. 아, 이 입다라는 사람 굉장히 기생의 아들이지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억울한 일 있고 집에서 쫓겨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입다는 계속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거기 6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자신의 불안 환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인 사사로 쓰임을 받았는가? 어떻게 되고요? 그게 자신이 어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어떤 차별과 따돌림 속에서도 계속 매춘부의 아들이라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용병술을 익히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때 지금 아모리 족속에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정말 준비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구하자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비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아멘. 베드로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일곱 귀신이 들려서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던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 레이라고도 하죠. 그때는 세무서원, 이 세무서 직원들이 얼마나 여러분 세리들이 권세가 셌습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가지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그런 못된 짓을 일삼던 그런 사람, 이 레이, 마테나, 그리고 하늘에 나간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졌던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던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어떤 이런 사람이나 이런 걸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불안 환경이나 안 좋은 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입다는 얼마나 안 좋은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차별이 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모여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용병술을 익히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제 귀하게 이 입다를 여러분 어떻게 들었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보냈는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도읍 땅에 가서 네 언제는 여러분 때 너는 기생의 자식이라고 이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장로들도 그걸 허락했어.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이 자기들을 치려고 하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누가 전쟁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입다에게 가자고. 야, 전에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멸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입다에게 갔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보겠어요. 아,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입다가 그러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뭐 당신들의 옛날에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놓고 이제 너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에게 와서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왔느냐. 야, 너희들 양심이라도 있느냐? 이 뻔뻔한 사람들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아마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갈 때 정말 굉장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옛날에 너 같은 기생놈의 아들이 막 하면서 이렇게 쫓아냈는데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음이. 아유, 우리를 입다가 어떻게 대할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재밌게 읽으려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돼. 네.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이재훈 목사님 있잖아요. 설교할 때는 진짜 상상력이 필요해. 거룩한 상상력.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보냐면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근데 아이도벨이라는 굉장한 모략가가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편에 아이도벨이 서가지고 다윗을 가서 어떻게 이제 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줘. 근데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그 다윗을 위해서 또 사울에게로 가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그런 어떤 모략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막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군대를 몽땅 이끌고 와서 막 밧줄로 막 끌어내려서라도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취소하고 후세 그 베푼 모략을 받아들여요. 그게 보면은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굉장히 동원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자손들이 쳐들어올라는데 막 군대를 마워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갈 때 그냥 가서 당신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근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 입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은 성경이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몰라.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야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다. 막 자존심 상하지 좀 다 내려놓고 와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그러면 우리 당신이 머리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또 입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나는 너희들 말을 못 믿겠어. 너희들이 옛날에 나한테 한 짓거리 어떤 짓을 했는데 지금 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셔가지고 승리하고 나면은 너는 또 기생의 아들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하면서 또 외면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진짜로 너희들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머리로 삼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왜? 이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겠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가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하나, 아니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거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믿을 수 있겠구나 이거. 화장실 갔다 나와도 마음 안 변하겠구나.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들의 말을 믿고 너무 속상하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옛날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감정과 어떤 그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합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소인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역시 입다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구원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걸 준 사람들에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일을 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속이 상하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이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이고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진을 쳤는데 거기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어요. 아멘.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인을 받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입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용병술을 익히고 준비를 다 했어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아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뭐 정말 열심히 뛰면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재무관리는 또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은 세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바는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학생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좋은 대학을 가고는 아니면 어떤 취업을 하려고 시험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어때요? 하나님 무조건 지혜를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하면서 해야 돼. 자, 그 이제 계속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예, 입다는요 전쟁을 될 수 있는 피를 안 흘리고 이제 하려고 어떻게 해? 암몬 자손에게 사자 이제 사신을 보내요. 그럼 당신이 어찌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땅을 우리나라를 당신이 침략하려고 하느냐고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냐고 사신을 이제 보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보겠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기 이제 암몬 자손에게 뭐 때문에 당신이 우리한테 침략을 하고 땅을 달라고 하냐 하니까 암몬 자손이 입다가 보낸 사신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요단강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을. 그래서 그것을 지금 되찾으러 왔으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 절 보겠습니다. 뒤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계속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압 땅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로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은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이르는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우리 땅을 점령했다는데 아니다 우리는 모압과 암몬의 땅 가본 적이 없어 거기 너희들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우리가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안 시킨 이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왕이 말할 때 어떻게 돼? 이스라엘 역사를 막 줄줄줄 다 꿰뚫고 있어가지고 아니야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올 때 너희 땅을 점령하고 침략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말씀을.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했으나 계속 보겠어요. 시온이 이스라엘을 받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으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 우리가 아모리 족속의 땅을 가는 시온왕 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이거 지금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그걸 얻은 땅인데 네가 그걸 이거 너희 나라 땅도 아닌데 너희 나라 땅이라고 내놓으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계속 보겠어요.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느냐. 네가 지금 막 네 힘을 믿고 까부는데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했는데 너보다 더 힘 있고 이런 사람도 네가 지금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네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300년이 됐는데 그러면 진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제 와서 너희 땅도 아닌 걸 내놓으라고 해?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해요. 계속 한번 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계속 보겠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소용없어 이게.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번 하고자 하면은 그게 필요 없어요. 계속 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다가 어떻게 돼요? 암몬 자손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좋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암몬 자손이 암몬 그 왕이 어거지를 쓰고 안 되겠다. 우리가 길르앗 저것들보다는 힘이 훨씬 세니까 길르앗 이것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 종을 삼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 여기 보니까 뭐 아니 거기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뭐가 임해요? 영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기 사사기에 보니까 모든 사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진짜 뭐 비천한 사람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만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이런 준비도 하고 이런 게 낙심하셨고 이렇게 했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여러분 언제부터 크게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 사사들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능력을 주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말세 내 영을 누구에게 보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요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재능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재능이 임하고 모략과 모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입다도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용병술을 익히고 또 막 이렇게 가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 양쪽에서 지금 한쪽은 길르앗에 있고 한쪽은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지금 먼저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어우. 이제 여기서 입다가 여러분한테 서원을 해, 서원.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아, 그 암몬 자손의 군대는 어마어마하고 자기 그 이끌고 있는 군대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이 군대를 볼 때 진짜 승리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서 전쟁하고 승리하게 하여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첫 번째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내가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데 안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원 너희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입다가 어떻게 돼요? 서원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서원을 하냐? 그럼 간절하고 대부분 절박할 때 그래. 뭐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 당신은 이제 암인데 6개월밖에 못 살아. 많이 살면 1년 살아.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서원이 나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아니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주의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서운하는 거. 아니면 자기, 제가 전에 뭐 그런 봤거든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막 그분이 그런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교회를 다니다 안 나가서 어떤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이 뭐 보통 아들이 아닌데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서운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이 간절할 때 내가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되고 어떤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이 일이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운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한나도 보면 그랬잖아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성막에서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데 하나님께 밤새워 철하며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해요. 근데 이 서원을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입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뭡니까?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번제로 죽여서 이걸 각을 떠서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계속 보겠어요. 그 뒤에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니 승리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이 그들과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모든 승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네, 계속 보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 했어요? 항복했어요. 항복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이제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돌아오는 겁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입다가 미스바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자기의 무남동녀 이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족 속을 다 쳐서 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막 반겨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입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다의 마음이 아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다고 막 군인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마을 사람들을 환영하고 막 있겠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남동녀 애동딸이 막 속어추며 춤추면서 나와. 자, 35절 계속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사랑하는 그 딸이 이 속어치고 춤추면서 나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서원을 했는데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무남동녀 딸이 나오니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여러분이 돌아온 데 서원했는데 그 딸이 막 기뻐서 춤추면서 나왔다고 생각해봐 어떻겠나.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이 옷을 찢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 계속 보겠습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요,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가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보더니 기뻐하고 막 끌어안아야 되는데 옷을 다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막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 기쁜 날 그러시냐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와서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했다. 그런데 네가 제일 먼저 속어추고 춤추면서 이제 나왔으니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 어찌할꼬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의 믿음이 대단한 거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야, 이 아마 여기 안 나왔지만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그 쫓겨나가지고 그런 돕다니 가서 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입에서 내 말씀 그대로 내게 행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 얼마나 놀라워.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겠죠. 아버지 어찌하여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냐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여러분 입다의 딸은 보세요.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하세요. 내게 행하세요. 자 37절 계속 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 어떻게 아버지에게 두 달만 나에게 기한을 달라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처녀로 죽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으로 친구들하고 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두 달 동안 기도해요. 아마 이따의 생각이 그때 그래서 딸이 어떻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도망이라도 가버렸으면 어쩔을까 막 별별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두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제 돌아올 날이 다 되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두 달이 되니까 그 딸이 돌아온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계속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잘못된 소원 때문에. 여기 죽었단 말은 없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여기에 좀 어떤 뭐가 있어요. 번제로 드리는 것은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자는 건데 그럼 이제 자기가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려면은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때는 성전이 없을 때니까 성막으로 가.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물을 드리면 보통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죠. 그럼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딸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게 해서 제사장에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하지 말아야 했냐면 인신 제사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죽었을 뭐 번제로 드렸을 거다 이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번제로 죽여서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봉사하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학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그랬을 것 같죠?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사장들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에 어디를 볼까요? 그냥 우리 함부로 먼저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요. 전도서 5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계속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며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함부로 절대 서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서운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충동적으로 서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함부로 서운을 해. 깊이 생각.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을 때, 간증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절박할 때, 절실할 때, 이럴 때 막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막 이러면서 쉽게 서운을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서운한 거 이루어질 때 어때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아우 내가 그때 실수해서 너무 성급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죠. 네가 실수했노라고 아우 내가 너무 그때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운했으면 서운한 걸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서운을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서운을 했죠. 참 이게 문제. 그래
이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그 이제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랬죠. 오, 여기 서원했으면 어때요? 갚기를, 서운한 걸 갚아야 돼. 그대로 해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걸 내게 요구하실 거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니라. 계속 보겠어요. 내가 서운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애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서운한 대로 행하라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서운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지금 입다는 이거 옳은 서운이에요? 잘못된 서운이에요? 자, 레위기 20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 자녀를 다른 신에게나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해서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여러분 어때?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돼요?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운했잖아요. 여러분 어때?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성경에 보면 절대로 성급한 사람 이건 잘못. 하여튼 조그만 사람은 같이 있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하는 거 이런 제물을 드리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시험 고자 그랬다 했잖아요. 이삭을 백세에 얻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한 거지 제물로 받으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잘못된 서원도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이게 안 맞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서운한 것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서원, 이런 내가 행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서원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서원을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서원해놓은 것 때문에 어때? 평생에 이제 얽매여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레위기 2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자, 여기 보면 네가 정한 값을 스무 살부터 예순 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도 은 50세겔로 하고. 사람을 바치기로 해. 사람을 드리기로 해. 그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근데 못 드려. 그러면 어떻게 돼? 성소의 세겔도 은 50세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못 드리겠다고 나한테 와서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그러면 돈으로 바치라겠어. 내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얼마 정했고 그래서 내가 좀 계산해보고 할게. 은 50세겔을 그때 해보니까 돈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오늘날 그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만큼 바쳐야 되는 거야.
아, 그럼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요. 막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가서 무슨 어디 그 여름 수련회인가 가서 하나님께 지를 바친다고 막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20살부터 60살까지가 제일 비싸요. 그 여러분 가운데 60살 넘으신 분들은 저도 그러고 이제 값이 떨어져.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그래도 지금 20살부터 60살까지가 황금기에 최고. 하나님 볼 때도 그 돈으로 가치를 따졌을 때 제일 은 50세겔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아,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아, 또 여자는 왜 30세겔이야? 30세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3겔로 하고, 그 당시는 여자들이 별로 뭐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이게 또 넘깁니다.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계속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3겔로 하라. 또 보겠어요. 계속. 그러나 서원한 자, 같이 읽어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서원해는 도저히 이게 내가 그때 충동적으로 하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그래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만은 우리는 그 서원을 내가 임으로 취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내가 이거는 내 평생을 해도 내가 어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서원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선교 가겠습니다. 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막 서원을 해. 그랬다가 어때? 나중에 보니 정신 들어보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갈 수 없으면 내가 그 서원의 값을 물질로 드리든지 그렇게 안 되면 제사장에 가서 주의 종에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먼저 철저한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잖아요. 아멘? 평생에 억압돼가지고 거기서 막 억눌려가지고 매여가지고 이렇게 자유함을 없는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고 내가 내 임의대로 하지 말고 그걸 안 됐을 때는 주의 종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는데 자녀를 진짜 죽였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런 서원. 근데 바쳤는데 아마도 제사장이 그 입다의 딸을 인신 제사처럼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불사르지기는 아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저 빨리 하려고 제가 하여튼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전쟁이 끝나고 큰 승리를 거두고 와서 딸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바쳤는데 바치고 나서 좀 있으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사사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 좀 진짜 삐딱한 사람들이죠. 지난번에 기도원이 전쟁하러 갈 때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와서 같이 싸우러 가자고 안 가더니 기도원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막 이러고 시비했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그
그 사람들 왕 스헵과 누구입니까? 두 왕을 죽인 걸 내가 한 것에 대해 비교하겠느냐 하면서 막 그들을 높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이제 그냥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니 지금 입다가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오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거기 길르앗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어때? 우리가 최고야.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장자 뭐 이런. 근데 아니 자기들은 싸우러도 안 가고 싸우러 가가지고 승리하고 왔다 하니까 우리를 불러도 안 오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들려보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아가지고 어때? 이 가서 입다한테 따지자. 이놈 안 되겠다. 왜 우리를 놔둬가지고 말이야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뭐 이거는 싸우러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이런 거예요. 와, 이 사람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지 보세요. 12절, 12장 2절. 입다가 그대로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불렀다는 거요. 그런데 너희도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오도 안 하더니 지금 그러면서 계속 보겠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너희들은 오라 그러니까 도와주라 그러니까 도와주도 안 하고 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했는데 지금 어째 와서 너희가 나하고 싸우고자 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입다의 마음이 마음이겠어요? 솔직히 딸도 하나님을 잘못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는데 또 와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자 계속 사절 보기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음이라. 여기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기드온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달래가지고 좋은 방법을 해결했는데 입다는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잖아요.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또 와가지고 막 거기다 불을 지르면서 막 수만 명이 와가지고 싸우려고 너와 내 집을 다 불사른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 그들은 자기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돼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이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완전히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의 말이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이 너희들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너희들은 다른 데서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너희 나무 땅에서 지금 얹혀 사는 주제에 막 이런 식으로 비꼰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게 하라 하면 계속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발음하게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고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뭐냐 이제 급습을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막 혼비백산을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도망 자기들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건너간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선착장 있는 데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입다가 군인들을 거기 딱 보냈어요. 잡히면 이제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딱 거기다가 군인들을 입다가 보내가지고 놔둬가지고 이제 배를 타러 오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 사람이야?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인데도 넌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아 저는 납달리 사람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속여 이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이 입다의 그 군인들 부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해봐. 그 마지막에 아까 거기 다시 봐요.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하여 발음을 해봐. 시폴렛. 이 시폴렛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 신의 물이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시폴렛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쌀 해보라고 뭐라고 해요? 쌀 그러죠. 쌀. 쌀 못해.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YS가 경제를 뭐라고 해요? 경제 그래요. 아무리 경제를 하려고 해도 경제를 못하고 경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길래 왜 IMF가 터졌냐. 경제를 경제라고 못하고 경제라고 하니까 뭐 이제 우스개 소리예요. 이제 예, 그런 뭐 이제 말도 있어서 YS가 잘한 것도 있어요. 금융 실명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진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부동산 그 실명제라는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많이 다 숨겨놨었잖아요. 지금은 은행이 가면 어때? 내 통장 내 이름으로 해야지 다른 이름만 하면 못 하잖아요. 그건 아주 막 굉장히 YS가 잘한 것도 많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했고. 근데 경제를 보다고 보면 경제 꼭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그 사투리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그러면 시폴렛. 그 이렇게 안 하고 못 되네? 못 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봐요. 뭐냐면 아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졌어. 거기 가면은 아 시폴렛 이렇게 해보라고 한대. 근데 시폴렛은 뭐 시폴렛 이러면은 잡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연습을 해. 시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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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연습을 해. 그래서 다 이제 왔습니다. 그 배탈하고 선착장에 왔어. 나루토에 왔는데 거기 뭐 당신 어디 사람이? 아, 저 납달리 사람인데요. 전 문화세 사람. 그래. 그러면 한번 진짜 그런지 어쩌니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시폴렛 해봐요. 연습을 했어. 시폴렛. 이래. 아, 소리가 너무 적어. 좀 크게 해. 시폴렛 해봐요. 시폴렛! 어떻게 돼요? 시폴렛이 안 돼. 그냥 시폴렛 나와버려. 그래도 어때요? 이놈 자식 군인들이 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때? 목을 탁 쳐버려. 그래가지고 어때? 몇만 명이 거기서 죽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 거기 한번 봐봐요. 이제 그 뒤에 말씀. 자 거기 같이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얼마예요? 4만 2천 명. 그 이들이 꼭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일할 때 같이 협력하고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뭐 공로만 이렇게 무슨 뭐 어떤 좋은 것만 이렇게 뭐 내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에브라임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 지파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최고로 큰 그런 번성한 지파였는데 완전히 이래가지고 몰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어떤 공로나 그런 어떤 무슨 좋은 것이나 내가 누리려 하고 나는 희생 나누고 이러면요 그 번성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런 축복을 못 누려 더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게 이제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입다의 죽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참 입다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 딸을 이렇게 이제 바치고 그래도 안 죽었으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됐겠지만 무남 동료 외동 딸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떤 마음의 슬픔과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안 죽었다 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입다가 6년 만에 그냥 사사가 된지 죽은 것은
그런 너무 마음의 어떤 슬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어려운 것은 다 이겼는데 힘들고 막 환경적 이런 건 이겼는데 이거를 잘 이기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자기 딸이 그때 20대인가 30살인가 먹었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재발해가지고 왔어요. 그래 왔는데 진짜 보니까 그 딸이 착하고 예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어머니가 그 딸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도 제가 진짜 내 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못 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아 그래도 지금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던지 그러잖아요. 이제 서른 살 먹은 그런 딸이 너무나 착해. 근데 이분이 그 딸이 죽고 나서 한 1년 됐을까? 1년도 못 돼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 왜 그래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욥이 보세요.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뭐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아내도 위로해 준 거에 집 나가고 어떻게 친구들이 와서 너 이놈아 네가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준 거야 이런 미칠 막 지경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그래서 욥을 보면은 제가 대단한 믿음이다 진짜. 대단한. 그걸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10명의 또 자녀를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절대 너무 슬픔에 겨워가지고 너무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게 근본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딸이 좀 할 때 조금 교회 형식적으로 나오다가 또 입원해 갖고 있으니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사사들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입다보다 더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성경을 안 보시구만. 누구요? 삼손. 손이 세 개여서 삼손인가? 하여튼 모르겠네. 삼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걸 같이 재미있게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유익이 됩니까? 네. 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